지민아! 지민이 나이스키! 거기 서 있는 거예요? 볼일이요? 무슨 볼일이요? 어서 대답해요. 멀뚱히 서 있지 말고. 헌데 내가 방해가 된다는 이거 아니었나? 왼쪽 아니었나? 너 뭐 보려고 한 건데? 신엔딩 잠깐 방금 뭐라고 했는데? 그러고 보니 처음 보는 나도 진엔딩 보는 건 줄 몰랐어. 나도 너 처음 봐. 설마 싸가지 했지? 싸가지 안 했어. 싸가지 없게 해야 돼. 그러니까 아이, 파리 파리 날파리가 또 소영 언니 주변을 날아다니겠군. 무슨 낙서는 된 거 같은데? 아, 몰라 몰라. 아무튼 여긴 잠겨 있으니까. 아 잘못 눌렀어. 어서 돌아가시는 게 좋겠네요. 알아 알아. 그 점을 없앴어야 했는데. 아 내가 진엔딩 영상 올려놓고 내가 진엔딩을 까먹. 딱히 진엔딩 아니어도 난 좋을 것 같아. 나 솔직히 이런 여자면은 하루에 한 대씩 맞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나. 진짜로. 한 대? 어. 난 한 대로 안, 한 대로 더 맞아도 돼. 아, 난 집 밟혀도 돼. 근데 그거 알아? 우리 어? 지민이 나오는 순간 5분 정도 말 안 하고 지민이만 보고 있었어. 나 숨 참고 보고 있었거든. 나도. 일단 내 목소리로 지민이의 목소리가 묻히는 걸 원치 않았어. 나도. 나는 이 각막 쪽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눈도 안 감았어. 나도야. 아 역시 넌 나랑 통하는 게 좀 당연하지. 일단. 이래서 친군가? 어. 진짜 개쩔어. 아 그래도 그. 갑자기 완전 놀랐네. 왜 안 가고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이건 들어갈 일? 그게 뭔지 나한테 말해봐요. 잠깐만. 어서 대답해요. 멀뚱히 서 있지 말고. 아이고 이런 죄송해서 어쩌죠? 잠깐 그러고 보니 처음 보는 얼굴인데? 미안해 너한테 그렇게 심한 말을 해서. 설마 소영 언니랑 같은 반? 아 파리 파리 날파리가 또 소영 언니 주변을 날아다니겠군. 무슨 낙서는 아 몰라 몰라. 암튼 여긴 잠겨 있으니까 어서 돌아가시는 게 좋겠네요. 지민이 보러 오실래요? 조용히 하겠습니다. 집중할게요. 소영 언니 얼굴이 왜 저렇게 굳었는지 말해봐요. 소영 언니 꽁무니 쫓아다니려고 이 학교에 들어온 거예요? 왼쪽.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전학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다면서. 진짜 짜증나. 다른 소리 말고 소영 언니가 왜 저런 얼굴을 하고 방송실을 나왔는지 말해보라니까. 뭐? 따라와! 들어가 있어. 나만 믿어. 멋져 부러. 여기 사람 있어요! 저 말고 얘를 잡으세요!
아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하면 안 돼. 본능에, 본능에 찌면 안 돼, 프리나. 좋았어, 멋있었어. 나 춤을 멋있었어. 못 들었을 거야. 어, 방금 그 장면에 나한테 반한 게 분명히. 좋았어. 죽는 게 아닌가 했는데. 좋은 냄새가 나. 너한테 막 치킨 냄새가 나.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막 크카크카 이러면서. 괜찮아요. 없어요. 아, 그리고 고마워요. 구해줘서. 전 여기서 잠시 쉬었다 가볼게요. 알아요. 전 소영 언니를 찾아볼게요. 선배는 아 여기서 뭐였지? 선배라 불러도 끝났어. 되죠? 아니 하나 더 있잖아. 어 그럼 나야 좋지. 이거 왔나? 응. 아 그렇게 맞다. 그렇게 좋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요. 또 만날 수 있겠지. 오야 방금 앵글. 나만 느낀 거냐? 순간으로 나가는 길을 찾아주시고요. 아 혹시 소영 언니를 먼저 만나더라도 제 얘긴 하지 말아주세요. 그럼 소영 언니까지 절 사고나 치는 어린애 취급할 테니까. 띠껍다 했으니까 지금 태극님. 뭐가 띠꺼워요. 더욱 심한 짓을 해도 됩니다 저한테. 금방 다시 됐어, 만날 진엔딩 수 됐습니다. 있겠죠 선배. 이 대사가 뜨면 진엔딩 루트를 탄 거예요 여러분들. 맞아, 우리한테 침을 뱉어도 그건 성수예요. 맞아요. 받아 마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 난 로션 대신 썼어, 모아서. 진짜? 어. 쩔지 뭐. 방금 대단한 걸 봤어. 근데? 중력인가? 어, 중력이 밑으로 어. 끌어내리는 것 같아. 처음 하는 사람이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 뿌리를 얻는 거? 아니 여, 그냥 여기서부터 찾아야 되는 거. 맞아. 너무 힌트가 없어. 여기서 아... 다와가네요. 성아보다 지민이지. 성아? 성아? 단발? 성아니? 성아인가 상아인가? 맞아 이름도 기억 안 나네. 코끼리 상아인가? 15분이면 근데 깨지 않아? 그렇지. 깨고 보자, 먹자. 나 항상 이게 보고 싶었어. 시청자분들을 공격하고 있어. 어, 그러고 왜 갑자기 불행 걸리지? 개뻔. 누구 있나요?
역시 우리 센파이 아주머니 죽이는 모습도 멋있어. 그래도 자기 엄마를 죽인 거에 대한 죄책감을 갖고 있죠. 소용돌 때문에 분위기 달라지네요. 이렇게 의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미궁에 들어오게 됩니다. 금, 목, 토, 수, 화! 순서대로 해야 돼요. 어, 들또! 망가! 한 번 잡히면 죽습니다. 오른쪽에서 까꿍 망가 망가 도망가 지민이야 괜찮아 오빠의 컨트롤을 믿어 오빠 다 피해줄게 저 더러운 어두운 것들이 너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화 토 모 수 금! 나와라 마법 초짜문! 지민이한테 힘을! 삐리까 빠뿌렐라 빠뿌렐라 삐잇! 지민은 제 겁니다. 당직 선생님. 명장면! 안 돼! 수영복이기 때문에 팬티가 보이지, 아, 아닙니다. 원래는 제일 좋은 장면인데. 그 장면이 안 나오네요. 여기 달라진 것 같지 않아? 넌 지읒된 거야, 친구야. 우리 다음 생엔 행복하게 살아. 좋았어요. 수영복 입고 불금의 파티 클럽 댄스 역시 불타는 토요일이야. 진정하렴. 말 안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볼게요. 숨도 안 쉬고. 선배. 선배. 일어나요. 괜찮아요? 다친 곳은 없어요? 나가는 문을 찾았네요.
다들 각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아, 그나저나 선배 이름도 못 물어봤네. 이름이 뭐예요? 아, 아니다. 그냥 선배라 할게요. 다른 사람한텐 한 번도 선배라 부른 적 없습니다. 저기 하세요, 후원! 매번 재미있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다른 DLC도 부탁해요. 사랑합니다. 우리 뭐 먹으러 안 갈래요? 배고파요. 제가 쏠게요. 어서요. 근데 선배, 그 도자기는 뭐예요? 이런 노래. 아, 이거 우리 여자라고 바꿔줘. 싫어, 내 거야. 내 거지. 난 이미 했어. 야, 요즘 그 초등학생 분들한테도 너 프린 알아? 이러면 아, 그 화이트데이 유지민 프린이라고 한대. 그래, 그래.